새누리당이 비상 시나리오 카드로 야당을 협박했습니다. 두문불출했던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항소키로 결정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계기로 새누리당도 더 강경해졌습니다. 단독 국회라도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서라도 민생 법안 처리 등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이재호 의원이 일침을 놨습니다. 이렇게 출구를 열어주는 정치를 해야지 이 출구를 있는 대로 딱딱 틀어막아버리면 출구를 막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울림은 없어 보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 의사를 철회하고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직은 사퇴했습니다. 최악의 고비를 넘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이 고심 끝에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권력 눈치 보기 판결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